모전 장관, 이 아버지의 입장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 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다 라고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여준성 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 가짜 스펙 만들어 아들 의전을 합격시킨 교수 2심에서 집유 기사를 첨부하며 이렇게 비판합니다. 해당 교수 2심에서 실형받았지만 의전원은 입학 취소 절차 거치지 않았고 당사자는 의사로 활동. 조민식 경우처럼 의사시험에 합격한 뒤 의전원 입학 취소되는 경우는 처음이다 라고 조국 전 장관의 SNS 게시물을 공유했다라고 하는데 정익진 변호사님, 네네. 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좀 다른데요? 이 여준성 보좌관이라는 분이. 아니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예.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기에선 뭐가 빠져있냐. 아들이 형사처벌받았다는 내용이 저기 빠져있고요. 쏙 뺀 거예요, 일부러? 그다음에 그 아들이 어떤 의전원에 합격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의전원에서 조치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입학 취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굉장히 높고 높다. 그다음에 다른 걸 떠나가지고 부산대 의전원에 그 보면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서류를 변조해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 입학을 했을 때 입학 후에도 입학을 취소한다. 그 다음에 졸업한 후에라도 학정 말소 조치합니다. 예. 이렇게 그 지원자 유의 사항으로 명백하게 나와 있고 이거는 재량의 여지가 없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그 수도권의 그 의학 전문 대학원이 뭐 학정 말소 조치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에이 뭐 그 별것도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걸 봐줄 수 있을진 몰라도 부산대 의전원 규정으로는 100% 명백하게 학정 말소 조치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의사로서의 자격은 박탈되어야 합니다. 조 전 장관이 아버지로서 고통스럽다라고 입장을 짤막하게 글을 올렸는데 이 인간적인 아버지로서의 딸의 입학이 취소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라는 게 이해는 되면서도 한 가지 좀 뭐랄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 있는데 전재수 의원님 조 전 장관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좀 곤란하실 텐데 조민 씨가 고등학교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 대학 학부 성적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허위 스펙을 만들어줘서 오바 스펙을 딸에게 부모가 무리해서 범죄 행위까지 일삼으며 재판부의 결론에 따르면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딸이 공부를 잘했고 영어도 잘했으니까 굳이 엄마 아빠가 나서서 가짜 스펙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딸의 실력으로 어찌 보면 입학할 수도 있었던 문제인데 부모로서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왜 그랬을까? 저도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한 10년, 뭐 지금도 강남에는 그 이제 의학 전문 대학원 또는 법학 전문 대학원 가는 말하자면 이 길이 다 있답니다. 이렇게.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강남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뭐 이게 그 뭐 이제 아이를 법학 전문 대학원이나 의학 전문 대학원을 보내기 위한 뭐 이게 자기네들끼리의 이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아마 좀 이루어진 것 같고 실제 이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아이들 교육에는 사실상 무심했다. 또 정경심 교수가 이제 다 했다 이런 이야기도 이전에 한 적이 있는데 아마 그런 이제 관행에 따라서 이제 한 것으로 그런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조국 전 장관이 이제 공직자가 되고. 공직자 되기 전에 이루어진 일이긴 하지만 이 공직자에 대한 검증의 범위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이제 일들이 다 벌어진 것 같고 어제 이제 아주 짧게 SNS에 이제 소회를 남겼던데 아마 저렇게 더 길게 쓰기에는 아마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고 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저렇게밖에 입장을 표명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그러니까 뒤늦은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전재호 의원님 우리 다 저 아이 키워본 저 아이 키우고 있는 부모지만 네.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사실은 딸의 인생을 어찌 보면 그르친 게 네. 부모예요. 조국 정경심 부부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안 했으면 딸이 멀쩡히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범죄행위잖아요.
가짜 스펙 만들어주고 네. 취소되니까 잊어서 고통스럽다. 이게 뭡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고통스럽다는 말은 저는 공감을 합니다. 뭐 지금 부인은 2심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또 복역 중이고요. 또 딸은 딸대로 그동안 정말 10년 노력이 헛수고가 될 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고 뭐 그래서 그거는 그 올린 SNS에 올린 글은 당연히 이제 아버지로서의 그런 심정을 피력한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제 그래도 이 조국 교수의 사건은 사실 대한민국의 상식과 공정을 굉장히 일깨워준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공정의 중요성의 첫 시발점이 된 것이 이 사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부모의 이런 그릇된 교육열이 어떤 결과를 미치는지 좀 이것을 보여주는 저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제 어제 그 부산대에서는 뭐 이 허위 스펙이 뭐 합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부모 입장에서는 될지 말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뭐 동양대 이제 표창장을 위조할지 이제 그러한 생각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저는 뭐 물론 그렇게 교육열이 높은 분들이 어떻게 자신의 이제 자녀를 뭐 이렇게 좀 좋은 직업을 안정된 직업을 가지는 길을 갈까 많은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불법은 저는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조나 변조를 한다는 것은요 아무리 교육열이 높은 부모도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 동양대 교수 그 총장의 표창장을 그 직인을 위조를 하고 거기에 또 법정에서는 또 그걸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오히려 얘기한 그 최성애 전 동양대 총장을 오히려 공격하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정말 대한민국이 공정으로 가는 좀 이러한 좀 공정을 이끌어진 그런 사건이고 그래서 좀 어긋난 교육열이 어떠한 결과를 미치느냐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타산지석으로 좀 삼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이 과거 여야 의원들과 주고받았던 대답도 다시 회자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위조된 표창장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했고 그래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가 되니까 굉장히 큰 죄고 무엇보다 입시 부정행위잖아요. 사실이면. 가정입니다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이라면 이런 조건하에서 법대 교수니까 이건 커다란 죄라는 건 인정하죠. 네,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동양대학교 표창장이 위조됐으면 당연히 법무부 장관 못하죠. 제가 그것이 확인되게 되면 저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책임 져야 되겠죠? 제처가 그걸 했다 그러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이면 우리 지금 주광덕 의원님이나 한국당 의원님 말씀들이 사실이면 이게 위조됐으면 청문회 할 필요도 없죠. 그리고 이거는 다툴 필요가 없어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예언이다라고 해서 다시 회자되고 있는 건데 김종민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기자 저 청문회는 사실 할 필요가 없었던 청문회네요. 지금 1, 2심 판단을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조국 전 장관이 올린 글을 봤지만 뭐 아비로서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당연히 뭐 그건 말할 필요도 없고 굉장히 뭐 이해할 수 있지만 뭐 조금 전주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2심 판단의 판결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스펙들이 과장되거나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뭐 3시간 한 걸 10시간 했다라고 과장하거나 아니면 후한 점수를 줬거나 쉽게 해서 뭐 불성실하게 했는데 성실하게 일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지도 않은 활동을 했다라고 하고 이미 작성된 확인서를 임의대로 수정하고 심지어 위조까지 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육열과 무관한 얘기입니다. 교육열 때문에 뭐 다소 과장되게 아니 다소 후한 성적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범죄행위를 했다는 게 1, 2심의 판단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대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제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든 미치지 않았든 무관하게 이것은 명백하게 모집 요강을 위반한 명백하게 학칙과 그다음에 학사 규정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교육이라는 것을 교육의 기본적인 공정성을 무너뜨린 그런 범죄라게 판단한 거죠. 그런 점에서 결국은 입학 취소라는 결국 사태까지 갔는데
뭐 조금 전에 저희가 청문회 때도 봤지만 저것이 사실이라면 사실 청문회도 갈 필요도 없었는데 저 의심이 그때 당시에도 계속 제기됐었는데 불구하고 과연 밀어붙인 결과가 무엇인지 민주당도 한번 성찰해 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일제히 나왔습니다. 먼저 야권의 대권 주자들의 반응부터 함께 보시죠. 윤석열 후보, 너무 늦었지만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처분이다. 국민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주셔야 할 것이다. 최재형 후보, 사필 규정, 문재인 정권하에 구부러졌던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길, 이란 메시지를 냈습니다. 유승민 후보, 만시지탄이지만 진실은 승리, 고려돼도 신속히 결정되려야. 하태경 후보, 사필 규정, 조 전 장관은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말고 SNS 끊고 국민 앞에 섰고 대죄하라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정의당이 일침을 가했는데 정의당의 반응 함께 보시죠. 강민진 정년 정의당 대표, 상식적 결정이다. 권력자에 의한 부모 찬스는 대한민국에서 추방돼야 한다. 조국 비롯한 일부 정치인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진실을 보도했다. 이번 발표 후 또다시 사실을 부정하며 조국의 억울함을 대변할 것이다 라고 청년 정의당의 강민진 대표가 비판을 했습니다. 이 강민진 대표의 예상이 맞았던 걸까요? 이낙연, 추미애 이 두 후보의 입장도 상당히 궁금한데 함께 보시죠. 이낙연 후보, 부산대 결정 성급했다. 한 청년의 창창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다. 추미애 후보,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 왜 무죄 추정태 원칙은 유독 조민양에겐 2심까지만 적용돼야 하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사실 정경심 씨 2심 재판에 대한 것도 이낙연 추미애 후보는 굉장히 비판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낙연 후보 기자 오래 하셨지만 법대 출신이신데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기에 제가 봤을 때 또 한 청년이 있어요. 그 1심 판결에도 나와 있고 항소심 판결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데 법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러한 범행으로 인해서 다른 지원자가 탈락했다. 그래서 그 지원자 누군지는 몰라요. 내가 피해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데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게 굉장히 죄질이 나쁘다. 이렇게 법원에서 판결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 애들 쭉 그 대학 입시 얼마 전에 끝났는데 올해 이제 둘째가 재수해가지고 대학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몇 년 동안 이제 애들 대학 가는 걸 딱 봤더니 우리 때랑 너무너무 틀려요. 특히 의대는 재수는 뭐 기본이고 3수, 4수, 5수가 수두룩해요. 왜냐하면 지금 취직이 안 되니까 의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안정적으로 내가 전문가로서 할 수 있으니까 의대 가려고 대학 졸업하고도 하고 뭐 별별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의학 전문 대학원을 저런 방식으로 갔다. 그다음에 저는 그 조민 씨가 대학 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조민 씨가 2015학번이더라고요. 그런데 대학을 일반 사람들보다 한 2, 3년을 더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도 적성에 안 맞는 학교 다니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갖다가 하지 않았나. 일단 그런 생각이 들면서 물론 이제 저도 애들 키우는 아빠로서 조국 그 교수와 공감되는 바가 있기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가 됐으면 나로 인해서 우리 가족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만은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진 변호사님의 의견이었습니다. 표창장 위조 의혹을 폭로했던 최성애 전 총장의 반응도 나왔는데 함께 보시죠. 딸이 뭘 안다고 잘못을 하겠냐. 대한민국엔 부모 뜻 거스르는 자녀들이 그리 많지 않다. 안타깝다. 개인적으로 조민 씨는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생각이 든다. 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최성애 전 총장의 사건 당시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명의로 발급한 적이 없다. 없어요. 제가 모르게 발급이 될 수 없는 게 이제 직인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1년 번호가 다 달라요. 소통하실 때 총장님이 발급해 주신 거라고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부탁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나요? 확실히 위임을 좀 받았다고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여튼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갈등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자적인 양심하고 친분적인 양심하고 이제 갈등이 좀 되더라고. 그래도 이제 나는 교육자적인 양심을 택했습니다. 하는 말이 총장님 우리 입회해 주시잖아요.
일을 봐서라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자, 조민 씨의 입학 취소와 관련된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